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장림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지금 요 부네치아입니다. 부네치아 장림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코스를 나타내는 그 동영상 하나 하고 지금부터는 부네치아 항 내 여러 가지를 제가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런 것도 촬영이 됐지만 이제 중복 촬영 되더라도 설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부네치아 정상적인 용칭은 자 부네치아 장림항입니다. 부네치아 장림항. 부네치아라도 된 데도 있습니다. 결론 장림항 앞에 부네치아나 부네치아는 같은 말입니다.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그래 됩니다. 이것도 잘못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네치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부네치아가 맞다 이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림항 앞에 부네치아나 부네치아는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부네치아라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네치아고요. 내나 같습니다. 문학하면 그 송정 밑에 있는 그 구득포, 잘못하면 구득포라 되겠어요. 또 구득포라 하니까. 예근역하면 구득산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구득이 왜 나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구득, 전에 구득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오래 전에. 근데 저는 부득, 부자, 뭐 부유할 부라지, 부득이라 하면 그건 처음 첫 단어거든요. 그래 제가 부자도 부득부득했다고. 구득이라 하니까 구득산이 생각나더라니까요. 구득, 구득, 구득산, 구득체육관, 구득운동장. 그 구득이거든요. 그 구득항이라니까, 뭐, 부득이, 오히려 부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지명이다 보니까. 그럼 구득산은 건 뭐고, 구득포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지명대로, 적힌 지명대로, 구득포, 9자에다 덕, 그게 맞는 거고요. 원하는 지명대로 불러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 안내에서 참고로 이제, 처음, 요, 제가 부네치아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건 석양을 이제 찍은 사진이고, 석양입니다. 부네치아. 그 다음 여기 여러 가지 가설 점포, 아, 점포입니다. 어묵, 뭐, 특산품, 여러 가지 도시 공방 등, 요, 이제 여기 이런 거 지금, 이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해변으로 오늘 때 이제 벚나무, 그 다음 은행나무, 왕벚나무, 금사철, 홍가시 각종 나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노는 거, 어린애들 노는 것 같습니다. 놀이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해양보호구 홍보관, 해양보호 개관식이라고 하고 이제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가치 그런 걸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이제 시계탑하고 아까 시계탑 봤죠? 예, 시계탑하고 그 다음 이런 종이배 동상 이런 데를 이제 문화촌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점점 앞으로 발달되어 갈 것입니다. 이 한국어를 살리면서 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하나의 이제 놀이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이즈 굿 해갖고 부산역에도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이즈 굿 부산역에도 그 부산역 광장에 여기 있습니다. 부산 이즈 굿 하는 그 조형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코스입니다. 코스 중간에 여기 부네치아라고 있습니다. 부네치아 아, 그러니까 B자 들어왔네. 그래 부네치아가 맞겠네요. 부산 베스트 풋패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가장 좋은 길으로서는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길, 그 다음에 암남공원, 예, 부산의 가장 그 곳이 암남공원을 걷고, 그 다음에 감천문화마을 가고, 아미전망대 있습니다. 그거 내놔, 그 아미산 그거, 아미, 그, 저, 봉수대 있었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 다대포, 예, 구멍이 났죠. 부산역 지하 상가에도 있었습니다. 일단 모른데 예 모른데 있습니다. 다대포 옆에 열었습니다. 예, 이게 코스가 4코스입니다. 남항 대구에서 낙동강 하부도 뚝 도는 코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코스를 도는 게 아니고 중간에 뚝 잘라서 명소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다양하게 지금 요 장님이 계시는 분은 그냥 막 식사하고 막 끌어 넣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도는 거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은 이렇게, 요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 이거 저거 이제 선박 수리한 데거든요. 간이 선박 같은 거. 예, 그래서 그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봅니다. 아까 촬영 해주는데 다시 지금 정밀하게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네치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항만 여러 가지 이제 철새라든지 또 여름 되면 어선도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예 여러 가지 놀이 시설 예 철봉 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놀이기구 같은데 이것도 지금 예 그러네요. 등판 오르기네요. 아 이것도 그렇네요. 어린 애들 막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지금 요건 포토존 포토 배 요는 조개 모양 포토 포토존입니다. 예, 그 다음 요건 어린이 이제 놀이기구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네 예 그네 있습니다. 예 그네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어선들입니다. 어선 예 고기 잡는 어선들입니다. 큰 고기 나이라도 뭐 짱어 같은 거 그런 거 뭐 예 짱어 동발 있네요. 예 짱어 무슨 예 그런 거 짱어 예 짱어 그 다음에 뭐 잉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짱어를 많이 잡을 거 제가 볼 때는 민물짱어 바다짱어 이런 거 아 배 많습니다. 요 조그만 배들 어선들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0대는 되겠어요. 예, 어선들 많습니다. 아, 요 밑에 진입금지나 사람은, 차는 못 들어가는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보고. 아, 예, 되어 있습니다. 공사 좀 또, 이것도 공사하네요. 우회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 여기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 조만, 요, 이제, 이런 모양 되어 있거든요. 요 화장실입니다, 이게. 예, 부네치아 안에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예, 화장실 제가 금방 갔다 왔습니다. 예, 화장실도 있고요. 또 화장실도 그것도 가신 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데 빙 돕니다. 예, 빙 돌고 한번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안에 살짝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참 들어가 봅니다.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평일인데 아 여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요즘은 막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이 데크 밑으로 되어 있네요. 카페 이런 모양들이 요 뭔가 모르겠습니다. 아 닭의 5초 닭의 해상 풍력 혈사 반대한다. 아, 해상 풍력 4, 5개 5천 정도 되어 있고요. 쭉 이게 어촌에 쓰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고 아 여기 저 여기 큰 전란적 하마가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아 모양이네 모양입니다. 글자는 아니고 여기 갈매기 같은 거 하고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여기 여러 가지 어촌에 어촌 풍경 고기 고기잡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맞습니다. 고작 한 100대는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얼핏. 자, 아, 건너편 저기 그거네요. 홍보관이네요. 아, 저구나. 여기 와서 보니까 보이네요. 아까 시계탑이 있었고. 예, 아, 저것도 무슨, 뭐, 나무 같은 거, 이제, 예, 조형물 만들어 놨고. 아, 저기 건너편 저기 뭐, 카페 같은 거네요. 예, 저것도 있고. 아, 저로 차가 들어오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부네치아 장림항. 이제 지하철에서 뭐 한 30분 걸려 왔다가 한 시간입니다. 예, 여기 적당합니다. 걷기 운동. 예, 적당합니다. 이거는 공기도 괜찮아요. 웬만 가면 이제 있어도 뭐, 저기 바다로 밑으로 낮은 데로 빠지니까 괜찮습니다. 그 여기 이제 동굴 아닙니까? 여기다 이제 뭐 먹이여가 던져 놓으면은 이 안에 짱어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 짱어가 이 안에서 이제 살면은 그다음 살짝 덜내면은 잡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저 이렇다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업도 무시 못한다 이게. 예. 그러니까 부산은 어업하지요. 그다음에 또 그 온양 어업도 있죠. 예. 그러니까 부산은 절대로 그갈 도시가 아니다. 잠시 요거 지금 주춤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 분석이 잘못된 거다. 그거는 타 도시는 그러니까 농업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 아주 부산은 이제 주변에 뭐 농업은 그래 많이 하는 거지만 또 그 바다라는 큰 그게 있다 보니까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관광 예? 되죠. 그 다음에 또 바다 또 그거다 조금만 제조업만 받쳐주면은. 또 녹사이라는데 조금만 받쳐주면은 부산은 소멸도시가 아니다. 저는 이리 봅니다. 여기니까 부산 아주 건너편에 오리 갈매기입니다. 예, 갈매기 큰 갈매기네 이거요. 큰 겁니다. 큰 게 한 마리
숙취 얼어지면 이 큰 갈매기 큰 갈매기입니다. 감싸 보자. 이게 안 잡히나? 큰 갈매기입니다. 감싸 보자. 어디야? 있었는데. 예, 큰 갈매기인데. 아, 이건데. 이거 날아와 보네요. 아, 큽니다. 딱 보니까 그게 저 위에 갈매기입니다. 예, 갈매기. 갈매기가 날아갔다. 아, 이건데. 지금 위로 날았네요. 위로 날았는데. 위로 날았는데. 어디 갔군? 아, 저로 갔네. 아, 다행히 멀리 간다. 잡겠네. 워낙 빨라서. 아, 요 갈매기인데. 아, 요 갈매기인데. 아, 단박빙도 다시 그 자리에 오네요. 여기 그 자리에 뭐 있긴 있는갑다. 아, 지금. 예, 갈매기 안 됐습니다. 놓쳤습니다. 예, 취소. 예, 취소했습니다. 자, 또 한 마리 있네요. 갈매기 큽니다. 예, 또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예,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예, 갈매기 빠릅니다. 빠르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일하고 계시네. 그물 틀고 계시네. 아, 저 밑에도 또, 뭐, 딱, 이것처럼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 저 위로, 아, 위에 또, 이렇게 위에서 몰러 가보고 갈 겁니다. 저 가서. 자, 버네치아, 부네치아. 예, 부산할 때 부네치아 장님하고. 예, 그래 왔습니다. 제가 오려고 했던 곳입니다, 이게. 지금 저쪽에 무슨 이런 기둥도 세우고 뭔가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건너편에서. 예, 뭔가 지금 미포항 그 청사포에도 그 있고 지금 정비 중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럼 자꾸 매년 일 하다 보면 점점 좀 커지고 이래 갖고 부산이 이제 그 관광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저 끝까지 그 저기 낙동강 끝이죠. 예, 낙동강 끝. 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아, 일하시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사장님 저 끝에 머리가 그저 낙동강 하구지에 하구 맞지? 바다 아니지? 여기는 이제 바다죠. 아, 예. 하구 뚝이 이쪽에 있거든요. 야, 오른편에. 여기에. 예. 예. 그 위에 요는 이제 얼숙도 되죠. 예. 그 위에 이제 하구뚝. 하구뚝. 아, 예. 아, 바다입니까? 예. 그럼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합치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장어 같은 거 다 잡고 장어, 저 보니까. 장어 많지? 우리는 장어 같은 거, 이거는, 그거는 통발로 잡아야 되고. 예, 통발. 이거는 이제 점치망이 돼서. 예. 아, 자망이 돼서 이거는 그, 그냥. 전어. 아, 예. 그냥 일반 고기. 아, 고기, 일반 고기. 아, 도다리. 아, 예. 예. 아,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예, 그러다, 아니, 업이, 그러다, 농업보다 좋은 점은, 다 된 거, 저가 자라나 잡는 거, 예. 그게 좀 쉽고, 농업은 다 캐야 된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 그거는 캐야나 잡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 이 메리트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쌤, 그래, 하여튼 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바다가, 제가 볼 때는 바다인데, 바닷물이 더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낙동강, 이제, 하구원이 꼴숙도, 거기서도 밑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있고, 그 다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물이, 민물이 좀 섞이는데, 바닷물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건 바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민물 같이 사는 고기, 짱어 같은 그런 게 동발, 아까 있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런 게 내가, 그런데 아까 지금 한 작업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그저 더러운 건 제가 하고 여기 깨끗한 거고요. 여기 아까 아마 도다리 그 납작한 고기 있잖아요. 늪지 생긴 거.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고기 뭐 전어라든지 뭐 또는 막 여러 가지 고기가 요 이제 민물하고 하다 보니까 들어옵니다. 고등어 그런 건 아니고 고등어는 완전 바닷물에 사는 거고 민물도 살고 바닷물도 사고 이런 데 고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있고 이런 거요. 자. 아, 요, 앞에, 어이구야. 아, 올라가 봐야 돼. 요, 저, 캐 있네요. 자, 그렇죠. 자, 예, 제가 설명, 어부 한 분 나오실 거예요. 예, 장님 사시는 분 젊으실 텐데, 한 50대? 이래 보이던데요.
아, 그래, 열심히 하시네, 지금도요. 자, 저는 위에, 물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니다. 이리 갔다 그러면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면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파도만 보고도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달래고 그랬는데, 업도 상당히 이제 그한 겁니다. 이제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것도 어업권이 다 있어요. 이 어업권 이것도 사고 팔고 하거든요. 제 알기로는 장님 어촌계다. 이런 어촌계에서 막 딱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은 달라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 좀 되니까 일 하거든요. 그래 바람 불면 또 안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분은 미리 이제 부지런하니까 준비하는 거죠. 자, 베네치아. 예, 베네치아는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저, 동생 말, 그러니까, 동생 말에서부터 용호동, 분포초등학교 부근의 동생 말부터 그 해변을 따라서, 그 절경을 따라서 이렇게 와갖고, 오륙도, 해맞이 공원. 그까지 온데도 한 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런 풍경이 있었다면은, 장님역 1번 출구로서, 1번 출구로 나오셔갖고, 직진 쭉 걸어오시면은, 이런 풍경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그, 우리 자갈치 시장에 가면은, 예, 삶의 그 어떤 생동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듯한, 그 삶의 율동, 느낄 수 있듯이, 이런 데 오면 새로운 또 활력을 찾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 고생하신 분도 있구나.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업에 대한 또 각오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어느 도시야 못지않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정신 차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땐 또 그러고 잘해야 돼요. 막 뿌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부산은 업 이런 걸 활성화시켜 이런 데다 또 더 좀 좋게 무슨 참 막 속된 말로 막 놀이공원도 좀 역동성 있게 막 이 지금 이 바다라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는 요 공간도 많이 넓잖아요. 또 낚시 업 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도 또 놀이기구 같은 것도 좀 밀어갖고 볼거리, 예? 볼거리 또 무슨 대회 무슨 또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대회 있잖아요. 대회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 도시로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또 도심지 가까이고 예, 그런 그 연구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뭐 있지 말고 입만 아 벌리고 있지 말고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예, 관광에 대해서입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서 보다 그보다 없는 거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부산에 볼거리, 예? 찾아주면은 된다입니다. 산으로 가갖고 뭐 그런 거, 단순한 그 산 언제든지 거기 있으니까 그건 뒤에 천천히 개발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일자로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좋으면 소비를 합니다. 싸고 좋으면 소비를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그, 물건 팔아갖고, 뭐, 10%, 20%, 30% 이익 난 건데, 그거 와서 뭐, 커피 한잔 드시면, 예를 들어, 많잖아요. 커피만 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말한 뭐, 여러 가지, 뭐, 또, 다양한, 또, 개발하고, 예, 연구하고 해갖고, 또, 그리고 개발한 또, 그걸 또, 홍보를 해줘야 돼요. 예? 자, 부평동에 가면은, 부평동에 가면은, 빵. 옛날 빵, 8,500원.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 여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산의 빵, 그거 옛날 빵. 예, 그, 강릉의 빵, 이런 거. 예, 옛날 그거. 케이크. 예, 그런 거. 뭐, 딱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고라도, 예, 그런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부산에 오면 먹을 수 있다. 예, 그런 거라든지. 예, 그런, 어묵도 좀 그렇고, 어묵도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하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부네치아. 예, 부네치아에 나왔습니다. 부네치아입니다. 아, 카페처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예, 카페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카페처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예,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여기는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예, 공연장이네요.
예, 공룡장. 아, 저건 또 뭐 큰 건물, 저건 또 뭐지? 아, 이거 전망대네요. 어? 저 가보겠습니다. 저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전망대입니다. 홍보탑 앞에 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 카페도 전망대도. 야, 이거 처음 봤네. 야, 이거 뭐지? 예,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 전망대가 높다는 전망대가, 어, 전망대 꽤 높습니다. 자,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나 전망대인 줄은 몰랐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지금 사람들 보입니다. 예, 장례망 아까 도면 갔고요. 예, 도면 갔고,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분해차.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분해차 전망대에서,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분해차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 전망대 모를 뻔했습니다. 예, 장례망 분해차. 아, 분해차, 예, 겨울 분해차. 가을, 예, 가을 분해차. 어, 철길은 어디 있지? 예, 철길에 이렇게 단풍잎과 어우러진 분해차.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예, 여름 분해차. 예, 분해차입니다. 어, 뭐라 할까, 여기 이거 철길은 어디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 장례까지 철길이 나아졌나? 일단 모르겠어요. 한번 올라가 보자. 아, 선셋 전망대. 어, 이거 뭐야? 아, 어묵, 아, 안에도 막 있네요. 아, 좀 미세해. 나는 난 밖에서네. 아, 이거 조명, 이거죠. 아, 이거죠. 그거네. 상품 파네요. 상품 팔고. 여기, 아, 지금 먼저 이제 닫아놨습니다. 이따가 막아놨습니다. 이거, 여기 지금, 어, 이거 화면인데, 이거는 지금 공룡이기 때문에. 저는, 예. 공룡이기 때문에 제가 고원이 생태길, 아, 예, 있습니다. 이 전자 홍보 영상입니다. 아, 여기, 어, 멋있네요. 여기 지금, 얼숙도 밖에, 이거, 예. 바다와 마주치는, 강과 마주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다대포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맞죠? 맞아요. 빨간 거 저거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저는 모른대, 왼편에 모른대입니다. 중간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예, 예, 다대포, 여긴 지금, 어, 다대포 해수욕장, 맞아. 시안 산책길, 맞아요. 해안에 가면 있습니다. 저런 거. 다대포는 좀 자연스러운 맛이 납니다. 해수욕장으로서. 어, 해수욕장 끝머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보면은. 예, 전 해수욕장. 강물에, 바닷물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 다른 해안이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해안도 아주 정비를 했네요. 저 홍띠 마을인가 뭐 그랬는 옛날에 그 반대편. 예, 반대편입니다. 아, 다대포 일몰, 아, 일몰. 전번에 우리도 다대포 저 일몰 올린 게 있습니다. 저 직접 찍은 거. 예, 요 날은 파도가 좀 치는 날이었네요. 예, 파도 치는 날입니다. 자. 아, 야, 영상도 멋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자, 요런 게 이제 어디냐면은 부산역 그 옆에 저런 게 나와야 되죠. 부산역 옆에. 예, 그러고 지금 그 뭐 국제 여객 터미널로 저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전망대 올라가 봅니다. 예, 전망대 올라가 봅니다. 그럼 높진 않아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용기만 올라가 봅니다. 전망대 뒷편입니다. 올라가 보면 바람 불어서 올라가 봅니다. 커피숍 홍보관. 예. 어, 약간 조금 보입니다. 멀리. 오, 저쪽이네. 자, 왼편이 다대포 해수욕장이죠. 그러니까 왼편이. 아, 오늘 바람이, 어이, 바람이 모자 썼는데 풍률로 쓰고. 아, 분해치아. 분해치아 맞네요. 분해치아 영어 보니까. 아, 저, 예, 얼숙도 요 지금 강하고 지금 저기 싸이 갖고 자란 거요. 자, 강에서 계속 모래가 내려오는데 쌓이는 거예요. 자꾸 해마다. 아, 여기 분해치아 전망대입니다. 예, 분해치아 전망대. 아, 영상은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해치아, 아, 전망대고요. 요거는 무슨 공장 부지 같습니다. 예, 공장 부지 있고요. 요것도 공장 부지고. 그리고 이제 장림포구를 해놨습니다. 차로 바로 들어오네요. 차로. 예, 근데 요 그 저 다대로 해변도입니까?
자,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요, 일로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아까 바다라 그랬습니다. 저 어부 밖에서 바다다. 그리고 학원, 요 다리가 학원, 낙동 학원 뚝 사이에 지금 저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니까 여기가. 여 밑에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게 바다다는 말이 맞습니다.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 비행기입니다. 예,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타네요. 아, 비행기 갑니다. 이거 지금, 이거 김해 병장으로 지금 앉는 겁니다. 앉는 겁니다. 김해 병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들어왔다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가는 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착륙하려고 들어가는 거요. 예, 김해 병장은 착륙하려고 들어간다 봅니다. 자, 김해 병장으로. 김해 병장으로 지금. 아, 어디 갔지? 김해 병장으로. 아, 지금 멀리서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아, 김해 병장으로. 놓친다. 지금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촬영을 다 놓쳤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김해 병장으로 지금 착륙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쭉 떠가고, 예. 김해 병장으로 지금 비행기가 안 된 겁니다. 예, 지금 싹 점점 내려간 정도에서 안 보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여긴 지금 물이, 이제, 강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 갈색이 많지 않습니까? 청정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물이 뭐, 영 나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모래, 황토, 이런 걸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저기 점점 더 해마다 쌓입니다. 저게. 예, 모래 같은 게 쌓입니다. 예, 예,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기 모래 파는 거, 파사는 것도 업이 되죠. 자, 이제 배들이, 조막조막한 배들이 많습니다. 자, 없는 것보다 이게 낫네요. 나중에 보는 것보다 멀리, 예, 저 하단. 예, 하단이고, 학원이 그럼 요 위에 있겠네. 진짜 말 맞네요. 학원이 위에 있겠네. 예, 하고 또. 이벤트 저 중간에도 보니까 막 큰 그 저 쌓인, 예, 머리가 크게 쌓이네요. 절로도.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다 됐고, 저도 연결 나네. 저는 공장 연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같은가? 예, 그렇습니다. 분해치아 항구, 분해치아 항구입니다. 작년 분해치아 항구. 예, 작년 분해치아 항구입니다. 이거는 전망대. 예, 전망대입니다. 어선들이 쫙 줄 섰습니다. 예, 한 줄로 쫙 서가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도 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사무실 기타고, 예, 낮에는 커피 파는, 오늘은 안 파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돼, 예. 분해치아입니다. 장님 분해치아. 분해치아 장님항. 예, 분해치아 장님항. 자, 분해치아 장님항.
저 오수는 쭉 내려와고 못 내려오도록 막아놨고요. 바닷물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히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어선들이 현재 이제 어선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하고 있고요. 자, 양쪽으로 이제 그 편의시설들이 이제 가건물 형태로 지어져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요 장림공단입니다. 공단. 여기 다 공단입니다. 예, 장림공단. 장림공단이다 보니까 이제 생업을 하다 보니까 영도도 그렇지만 생업을 하는 공간이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장림시장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은 요 센터를, 요 서부산 센터를 했잖아요. 서부산이란 말은 그 뭐 이제 영도 중구서부터 요쪽 전체적으로 한 개다 이 말입니다. 본부가 장림에 뒀어요. 그런 게 장림이 그 마이 상권이 이제 중심은 아니라도 꽤 중요한 거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각종 요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무슨 금전 그 많잖아요. 그거를 국민은행 요 서부산 센터 아까 장님 그저 이제 나올 때 보지 않습니까? 그 국민은행 그 센터를 여기다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센터 인지 몰랐어요. 광복동 그거도 지금 그저 지점도 아이가 뭐 조그만 거로 바뀌었어요. 광복동 그래 그 상권보다는 여기가 광복동도 그 판매하는 거 적지 않을 건데 국제시장 있고 한데. 근데 그건 조그만하게 3층에 올려놓고 이건 지금 1층에 금지까지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장림, 신평 다대 장림 이게 부산에 이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이리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은행 그 분석이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기 팔면 또 어디가 경매하면은 또 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걔들이. 예.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체, 이게 좀 더 기업입니다. 저 뒤에는 저 공장입니다. 장림 신평 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녹산공단이 또 있어요. 녹산공단. 여기 가면은, 저 가덕도고, 저 앞에 사는 가덕도입니다. 그 사이 녹산공단이 그 어마어마히 커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까지 일로 다 오겠죠. 부산은, 국민은 일로 다 오겠죠. 차 타고 오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돈 빼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 여기서 돈, 뭐 돈 같은 현금 뽑아갖고 이제 저를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현금 뽑을 일 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평 장림 다대 녹산까지 다 관리하는 거죠. 르노 삼성도 지금 저 있단 말입니다. 르노 삼성. 예, 삼성 전기도 저 있고요. 녹산 공단이 있단 말입니다. 삼성 전기가. 그래서 다대포, 그 보면 임대 아파트, 그 삼성 거잖아요. 삼성 지금 임대 분양 다 했을 거 지금. 근데 그 아파트 몇 동, 동을 몇 개 샀다고. 삼성 전기에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공업지구나 공장, 제조공장 있어야 또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영도도 지금 원양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한진중공 그리고 선박 수리 많다 보니까 영도가 좀 잘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관광도 중요하지만 제조도 좀 들어와야 된다. 그럼 제조 막 대한민국 제조 한 5%만 부산 내려와도 괜찮아. 95% 서울 가 있는데 그럼 5%가 전국으로 다 돌아왔는데 제조 공장 5%만 부산에 내려오고. 그 다음 나머지 관광에 이렇게 하면 부산은 절대로 더 발전되지, 소멸될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것으로서, 분해치아 장림항 탐방,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